감정이 되는 건가 지금?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그죠? 하나. 둘. 가운데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예, 어리 빠졌어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최다니엘 배우님이 KBS 작품에 연달아 출연을 하시면서 KBS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배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KBS 공무원설. 참고로 저희는 공무원 아닙니다. 네. KBS 직원설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KBS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돼서 같이 또 또다시 한번 KBS에서 이게 오늘의 탐정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가족 같고 편하고 그래서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또 하고 뭐 최다니엘 씨가 과거에 KBS 직원이었다면 저는 최근에 KBS 직원입니다. 올해 벌써 KBS 작품이 3개 연속인데 하지만 연기상은 타 방송에서 받는다는 이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 작년까지는 파업으로 좀 어순했다 치고 올해는 이제 KBS 정상화 원년인 만큼 네.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연말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믿고 보셔도 되니까 한 번만 일단은 한 번만 먼저 시청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시청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늦더위가 있잖아요. 그때 살짝 오싹하게 해주면서 약간 가을로 접어들면서 쓸쓸함을 약간 생각지 못한 로맨스, 생각지 못한 이런 감정들이 약간 나를 위로해주면서 겨울로 접어들 때 우리가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다 끝나는 그런 뭔가 계절과 딱 맞는 정말 간절기에 딱 맞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예. 자, 하나, 파이팅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